자, 166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일단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자, 이거 그냥 주지는 않겠죠.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1호 로그 X와 그리고 A, 뭐 미술 1호 로그 A, B, 미술 1호 로그 B라는 정방, 그 다음에 B, 미술 1호 로그 A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으로 이 넓이가 4래요. 자, 일단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는 요 길이는 B-A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요 Y값 2개니까 미술 2로 하는 로그 B 빼기 미술 2로 하는 로그 A 값이 됩니다. 자,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B-A 곱하기, 자, 요거 바로 정리할게요. 쌤이 빼기는 나눗셈으로 정리되죠. 그래서 로그 미술 2로 하는 로그 A분의 B 이 값이 지금 얼마이다? 4이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 기울기 알아야죠. 우리 기울기, 기울기를 써보는 게 뭐냐면 좌표죠. 좌표 이 두 점 좌표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말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써버리면 B-A분의 미술 2로 하는 로그 B 빼기 미술 2로 하는 로그 A 값이고, 이게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변에 B-A 곱해버리면 얘는 미술 2로 하는 A분의 B가 되고요. 얘가 2분의 1의 B-A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요거 바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B-A 와 또 2분의 1 곱하기 B-A 했더니 4가 됐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리고 양변에 4 곱해버리면 B-A의 제곱은 16이고, 지금 내가 잡은 게 B가 A보다 크다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루트 씌워버리면 B-A는 얼마다? 4.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조건은 B-A는 4이다. 뭐 요 조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B-A가 4니까 요거 2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정리해 볼게요. 얘는 미술 2로 하는 로그 a분의 b는 미술 2로 하는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분의 b 값도 4가 되고, 정리하면 b는 4a가 돼요. 맞죠? 자, b는 4a까지도 만들었죠. 맞지? 이거 다시 연립할게요. 연립하면 b 대신에 4a 집어넣으면 4a 빼기 a는 4가 되고, 3a는 4가 되고, a는 3분의 4가 되죠. 이해됩니까? 지금 만들어낸 식 가지고 연립해서 푼 겁니다. 자, 정리하면 A가 3분의 4니까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돼? 3분의 16. 그래서 A와 B의 값은 이렇게 구해버렸어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뭐 하래요? 더하래. 더하라 했기 때문에 3분의 22 됩니다. 자, 167번. 형태가 뭐 이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지수에 로그 X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위치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바꿔서 정리할 거고, 자, 3이랑 x도 위치 바꿀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y는 3의 로그 x제곱 곱하기 또 3의 로그 x제곱, 당연히 뭐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은 당연합니다. 빼기 3의 또 3의 로그 x제곱 더하기 또 3의 로그 x제곱 더하기 7이죠. 자, 식 정리하기 힘드니까 우리 뭐 합시다? 치환합시다. 자, 3의 로그 x제곱을 뭐라 하자? t라 하자. 근데 알아야 되는 거, 3의,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맞죠? 얘는 모든 실수가 되죠. 어차피 3의 거듭제곱에 x자리에 모든 실수가 넣어버리면 t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 나오죠. 지수함수 형태니까.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정리해주면 돼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3에 2t 플러스 7이고,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죠.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게요. 그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때 요 지점 x의 값이 얼마다? 자, t 값이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봐야 될 거는 y축은 여기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이 부분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T가 0보다 큰 이 부분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때 최소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아, 이 문제는 이거네요. 쌤, T가 3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T가 아니고 X가 얼마에서 라고 했죠. 항상 이 문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입만 하면 되죠. 아까 내가 T를 뭐라 했어요? 3의 로그 X 제곱이죠. 이거를 내가 뭐라 할까? 3이라 했거든. 그러면 로그 X라는 놈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X라는 놈은 상인 로그이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래서 아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고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2 분의 10 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로 답이 되겠죠. 자, 내용 자체가 막 꼬여있다라는 것보다는 뭐 기본 형태 좀 보기에요.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형태만 정리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168번 봅시다. 168번 형태 보면 알죠. 이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 나갈 수 있죠. 그러면 2하고 밑을 x로 가지는 로그 2 빼기 얘는 밑을 y로 가지는 로그 3 5이다 만들 수 있고 얘는 윗을 x로 가지는 로그 2 빼기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3하고 윗을 y로 가지는 로그 3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시험에서 정리합시다. 윗을 x로 가지는 로그 2를 내가 a라 하고 그럼 이건 2a 되죠. 그 다음에 자, 적어줄게요. 윗을 x로 가지는 로그 2를 a라 하고 윗을 y로 하는 로그 3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2a-b는 5죠. 그 다음에 a-3b는 5입니다. 맞죠? 두 개 연립한다. 두 개 연립하면 3배에서 빼버리면 5a 3배에서 빼버리면 없어지고 10 이렇게 나오죠. 아, a는 얼마구나? 2구나.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대입하면 나오죠. 자, 이제 돌립시다. 역전하면 윗을 x로 가지는 로그 2가 2라면 x제곱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양수니까요. 그 다음 윗을 y로 가지는 로그 3은 마이너스 2다. 이 말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기 때문에 y는 얼마 돼야 돼? 3분의 1이 되겠죠. 맞죠? 문제에서 말해요. 집어넣어서 정리하래요. 그럼 3분의 1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죠. 맞죠? 그럼 얘는 1분의 2니까 본부터 쓰면 답은 6 나옵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나왔는데 봅시다. 모든 시수 X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돼야 돼요. 자, 항상 음수가 되려면 X축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낮은 쪽에 있어야 되죠. 낮은 쪽에 있으려면 아래로 굴러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아, 이 말은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판매 스피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요 두 가지 각 조건 쓰면 되겠네요. 당연히 진수 조건도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써봅시다. 진수 조건 찾으면 알파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얘가 최고차인 게 음수가 돼야 돼요.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2 로그 알파라는 놈도 음수가 돼야 되고 요거 정리할게요. 2 로그 알파는 마이너스 1 로그 알파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알파는 자, 어차피 얘는 상인 로그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구도가 방향 안 바뀌어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고 요거 조금만 더 보기 좋게 바꾸면 루트 10분의 1이죠. 맞죠? 루트 10분의 1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판별식 쓰면 되죠. 판별식 D를 쓰려고 보니까 이 문제에서도 지금 짝수로 만들어놨어요. B값이.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1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2 로그 알파죠. 1 플러스 2 로그 알파의 로그 알파 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로그 알파 귀찮으니까 쌤이 잠깐만 T로 둘게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T 제곱이니까 T 제곱만 플러스 4T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얘는 2T. T 붙으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가 옆으로 잡고 부등호 음수 곱해서 바꿉시다.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죠. 인수분해 하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고요. t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의 값은 4보다 커요. 자, 요것도 바꾸면 돼요. 지금 내가 t를 로그 알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알파가 4보다 크다. 자, 어차피 상향 로그입니다. 증가함수예요. 그럼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알파는 10의 4제곱 만보다는 크다라고 되죠. 자, 근데 이거 조건 다 만족해야 되죠. 알파는 양수해야 되고 루트 10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10분의 1보다 작거나 10의 4제곱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얘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거 세 개 공통 찾으면 알파는 0보다 커야 되고 자 알파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루트 10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루트 10분의 1이 얘보다 훨씬 더 고한 거야. 작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자체가 공통으로 나오려면 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이 어떻게 됩니다? 10분의 1 되겠죠. 자, 요거 바꿔줄게요. 얘는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수 알파의 범위는 0보다는 큰데 10분의 1보다는 작다. 요게 답이 됩니다. 자, 170번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V0에서 VI로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 SI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공식 너가 모릅니다. 문제에서 주는 거 얘는 뭐만 알면 돼요? V0가 뭔지 VI가 뭔지 이것만 알면 되죠. 자 이제 C는 상수니까 놔두고요. 자 1몰의 부피가 V0에서 V1으로 A배 변한대요. 자 이 말은 첫 번째 V0에서 A배 하면 V1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S1은 그럼 S1 바로 가보자. S1은 자 S1 따라갑니다. S1은 C 곱하기 로그 V0분의 VI인데 자 일단은 C가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 곱하기 자 로그 뭐 되어 있어요? V0고 얘가 1이면 얘가 V1으로 나와야 되는데 V1이 A 곱하기 V0고 나와요. A 곱하기 V0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몇 개가 이거 약분 되죠? 그럼 얘는 20 로그 A가 됩니다. 자20 로그 A가 되고 이 문제에서는 얘가 6.01로 나왔어. 아 이걸 알 수 있는 거 로그 A라는 거는 양분이 20으로 나누면 되니까 0.301이 되겠네. 두 번째 저거 또 봅시다. 5번엔 1몰의 부피가 V0에서 V2로 B배만큼 변했대. 이 말은 V0에서 B를 곱하면 V2가 됐다는 말이고 이때 S2는 똑같이 갑니다. 20 곱하기 로그 V0 그 다음에 V 얘가 2면 얘가 V2가 나와야 되는데 V2 자체가 BV0가 되어버리죠. 약분하고 나면 얘는 20 로그 B가 될 거고 문제에서 얘가 36.02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로그 B라는 놈은 양변에 20으로 나눠버리면 1.801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내가 알았어요. 이때 뭐 하래? A분의 B 하래. 자, A와 B는 진수 자리에 있는 놈인데 A분의 B, B 빼기 A를 로그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B 빼기 로그 A 하면 얘는 로그 B, A분의 B가 될 거고 자, 요 갖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1.801 빼기 0.301이고 얘 풀면 1.5 나오네. 아, 결론 얘가 1.5다. 이해됩니까? 얘가 1.5다. 그러면 A분의 B는 얘가 상용 로그죠. 밑이 10이기 때문에 10의 1.5제곱이고 요거 다시 바꾸면 10의 2분의 3제곱이죠. 맞죠? 10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겠네. 맞죠? 자, 얘 빼내면 10루트 10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70번 같은 문제를 애들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식이 나오고 문제가 길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포인트만 딱 잡아서 문제 푸는 겁니다. 되겠죠?